아니, 119를 빨리 불러요. 불러요, 불러. 그게 안 되니까. 다짐을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돼. 네. 오늘 앰뷸런스 되세요, 돼. 네. 네. 이리 와서 손잡고 같이 갑시다. 더 누워 계시지 마십시오.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들에 관해서 탄핵을 추진하죠. 선생님, 수소! 수소! 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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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! 같이 회식하겠습니다. 이래야 되는 겁니다. 정말 대표님 미안합니다. 또 국민 앞에 우리 언론하는 사람들 미안한 마음 말 수 없습니다. 정치인은 회식하는데 목사는 그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. 참 주님께 미안하게 그리 없습니다. 대표님은 죽어도 윤석열 대통령 누나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요. 살아서 우리 투쟁합시다. 이 투쟁 짧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비록 긴 투쟁이라 하더라도 대표님 일어나셔서 우리 손잡고 같이 투쟁합시다. 저희가 함께 지금 다 하고 당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거리에서 또 국회에서 저희들이 함께 떠안아서 하니까 그분이 건강체크만 하러 가십시다. 병원에서 더 하셔도 된다고 하면 그 의지를 보이시고 아니면 목숨은 살리셔야죠. 그래서 싸우셔야죠. 그리고 대표님만 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원들이 지금 최고의 절정까지 목전에 가 있습니다. 자진하겠다는 사람들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.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.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들에 관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. 단식 16일째 현 상태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.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합니다. 이상 의료진의 소견을 전해드렸습니다. 현재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표시하고 계십니다. 옆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
대표님께 단식 중단을 권고드리고 요청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